딱 올려도 강남지맹 이홍균님 1등으로 골인하였습니다. 꽃 보이게 오빠. 여기는 파주 임진각입니다. 이홍규 선수 1등으로 골인했습니다. 자, 이홍규 화이팅! 화이팅! 이홍규 화이팅! 화이팅! 이홍규 화이팅! 가려. 맘대로 찍어. 끝나고 싶지 못하고. 감사합니다. 마음이 너무 편하죠. 편해요. 예. 크게 부상 있는 데도 없고요. 아니 사실 대구 지날 때 보도블록에 발목 삐끗한 게 그게 구미산 올라갈 데미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피니시라인에서 내 친구 원정이하고 원정이가 헤어졌을 때 딱 8분 정확하게 잠든 게 8분. 6일 동안 8분을 자고 달렸어요. 사람이야? 사람이야. 지금 완주에서 뭘 제일 먹고 싶으세요? 아니 먹고 싶은 거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시원한 거 말고. 시원한 거 말고. 술에서 너무 많이 먹고 또 스스로 잘 챙겨 먹고 그랬거든요. 제일 하고 싶은 거는요? 뭐 이제 좀 자야죠. 아니 이제 게시판 보면서 자야죠. 네. 그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용기 선수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평상시에 어떻게 훈련을 합니까? 그거 중요한 기준을 말해요. 저는 사실 평상시에는 운동이란 건 전혀 않고 그 주로 이제 대회를 나가잖아요. 딱 계획을 정해놓고 계획표를 짜놓고 운동하는 건 특별히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대회가 훈련이다. 네, 그렇죠. 머리 아프게 계획표를 짜놓고 훈련하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큰산 한재훈님께서 1등 선수 골인 도착 사진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자봉하기 위해서 의료봉사하기 위해서 제가 소방 재직 때 인명구조도 자격증 딴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가지고 이번에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 네. 제가 입원하면서 제가 제일 할 일이 없기를 기원했습니다. 왜냐? 아, 네. 제가 할 일이 없다는 얘기는 사고가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좀 안 찍어주지. 아, 우리가 데려다 줘야지. 잠깐만, 보따리 이거 몇 개 가져가야 되는데? 두 번째 골인한 전감열 선수입니다. 여기 보세요. 인천지맹 전감열님, 화이팅! 화이팅! 자, 미소 한번 짓고. 웃으세요. 웃으세요.
가족분이 이렇게 초장거리 537km를 뛰고 있잖아요. 네. 어떠세요? 응원하는 입장에서. 아이고, 이게 이제 또 나이가 좀 있는데 안타깝죠. 근데 네. 걔는 또 성취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조심해라 이렇게 몸도 안 좋은데 다리도 안 좋은데 그래서 이제 많이 충고도 해도 그렇고 안 들어요. 안 듣고 꼭 뭐 경기 때마다 또 참가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예, 예. 대단하죠. 네, 우리 저기 홍정희님 이제 곧 들어오실 건데 같이 응원하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임대현님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완주하신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항상 대회 때마다 고생을 하시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올 때 저도 이제 그 오면서 마음가짐을 갖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또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주자들의 생생한 모습을 어떤 그런 감정까지 좀 담아서 촬영해드릴까 고민 하면서 저도 장비도 또 다 선택을 해오면서 그런 마음으로 옵니다. 근데 막상 또 다 끝나고 나면 저도 주자들처럼 허전함이 있고요. 또 사진에 대한 또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네. 경기지맹 홍종희님 세 번째 도착하고 있습니다. 위험한데. 꽃다발인데 꽃다발. 잠깐만. 한번 드실래요? 잠깐만 꽃 있다 잠깐만. 얼굴 나오게 해서 더. 아 예, 고생했습니다. 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손 저쪽으로 이렇게 좀 내밀어 봐 앞으로.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 고생했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유 작가님, 매번 고맙습니다. 아, 여기. 네. 가운데 봤죠? 아, 꽃다발 두 개 받을만 해. 꽃다발 살짝 들으시겠어요? 살짝만 높이. 어이, 오케이, 오케이. 쌩쌩하네. 20만 살았다. 아유, 그랜드 슬램이잖아요. 그랜드 슬램. 예, 예. 이거. 오케이, 꽃을 좀 더 올리죠. 야, 박정일, 수고했다! 화이팅! 잠깐만 기다리세요. 좀, 뽀뽀 한번 해주세요. 땀내 나지. 약해. 얼른, 그렇지. 여기. 발 들어봐요, 발. 발 들어봐요, 발. 종인이, 발, 오른팔. 그렇지. 엄지척. 이랴. 아유, 엄지척, 그렇지. 이랴. 됐어.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대로 계십시오. 예,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랜드 슬램 축하합니다. 네. 오늘 완주로 그랜드 슬램 달성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달리면서 그 소감이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여름인데 저는 생각에 작년에 육둘둘을 할 때는 별 생각 없이 뛰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휴가라는 생각으로 뛰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일주일 내내 뛰어보니까 아무런 제약이 없더라고요. 오로지 나만을 위하고 내가 그 레이스를 펼치는데 작전을 짜고 뭐 어떤 다음 구간까지 어떻게 가야 되겠고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되겠고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어서 나한테 주는 선물 같은 시간이지 않았을까. 그런 건 몸은 좀 고통스러웠지만 그건 뭐 얼마든지 시간이 지나면 금방 뭐 나아지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뛰면서 제일 생각났던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은요?
아, 당연히 또 우리 집사람이라고 말할 줄 알았죠. 그리고 사진 찍어주신 작가님도 한 작가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기가 짱이세요, 박종일님. 제가 핵 인싸입니다. 핵 인싸세요? 자봉 누가 지금 도와주셔야 되는데. 완주요? 일산호수 마라톤 김성수님. 맞습니다. 5번째 완주하셨는데, 예. 완주 소감 간단하게 해주세요. 생각 안 해봤지만 어쨌든 기쁘고 올해 가장 큰 이벤트를 성공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저에게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제 남은 6둘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했습니다. 두 명 오고 있어요. 어디쯤 와요? 됐죠.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유. 김도영! 잘했어, 잘했어. 내렸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웃어, 웃어. 다 왔어. 울지 말고. 아이고, 예, 맛있습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한 5시간, 6시간을 헤매는 것 같아요. 내가 안 봤으면 괜찮은데 봤는데 일이 안 오니까. 내가 마중 간다고 이래서. 근데 이거 좀 틀린 것 같아. 참, 잘했어. 고생했어. 6번째, 7번째로 들어왔어. 울지 마. 잘했어. 울어도 된다. 속상하다, 야. 그러니까. 울어요, 울어. 더 이해하고 데리고 온다, 욕 봐서. 너무 고생을 했어. 이제 3km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5, 6시간 걸린 것 같아. 100km 주자들은 잘 왔잖아. 그랬어요? 낮에, 낮에도 힘들었다니, 낮에도. 아니, 막도. 그냥 좀 쳐도 안 차죠. 주스리고 일로 와, 일로 와. 야, 나. 아, 울고 있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조금 진정되면 올 것 같아요. 아, 도영님 못 찍었네. 어떡하지? 충북지맹 이지호님 골인합니다. 이지호 화이팅!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습니다. 김도영님 이거 라이브인데. 예, 잠깐만요. 들어오는 걸 못 찍었어. 지호씨 짝 오느라고. 가오배 선생이다. 가오배 선생 여기 나오니까. 아, 괜찮다. 여기 보십시오. 앞에 보세요. 두 분이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궁금하네요. 아니 진짜 재밌게 잘 왔다가 몇 번에 우리 그래서 그래도 같이 한번 찍을래요? 네. 한 찍게. 지금 뭐 막판에 뭐 지정신이 아니었는데 그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77년생 김도형님, 72년생 이지호님, 젊은 주자들입니다. 아, 딱 부럽다. 그래도 데리고 올라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나마. 아이고, 72 직학기는 참. 고맙습니다, 간사님. 그렇죠. 예, 500km. 기록지에 그렇게 돼 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실 때 지금 5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선두로 달리시다가. 기억이 안 납니다.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막 헤맸어요? 대략 누구라기보다도 쭉 올라가는 그 길에서 더 올라가면 되는데 새끼 있길래 새끼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근거를 갖고 다시 내려와서
이게 안 나고 다시 또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뭐 그것도 또 추억이 되다 보니까 2024년 뭐 종단 저도 첫 도전에 첫 완주를 했기 때문에 뭐 더 추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 번 뛰신 분 같아요. 생생해 보이시고. 어디 아픈 데 없어요? 아, 옆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예. 물집 같은 거. 아, 하나도. 아, 물집 있죠. 조금 있어요? 물집도 있고 지금 이제 손하고 발이 코끼리 발이 되어 가지고. 그렇죠. 붙죠. 예. 저는 이제 선배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네. 저도 진짜 이걸 한번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아, 나도 코끼리 발 코끼리 손이 되어 가고 있구나. 아. 아, 이거조차도 저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멋지게 완주하셨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어요. 지금 537 몇 번 완주한 거죠? 세 번째 완주했어요. 육돌들은 이제 내년에 다시 가서 그랜드 슬램을 해야죠. 이제 잘하지 않아. 네, 겸손하게 달려야 되죠. 완전히 겸손하게. 근데 있잖아, 들어가. 육돌들이 더 쉬워 537보다. 지금 우리 이지호님이 명언을 남기셨어요. 이제 잘난 척 안 하고 겸손하게 달린다고.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528km를 힘들게 뛰고 와서 깨달았습니다. 겸손하게 달려야 된다고. 양주현 선배님, 네. 오늘 완주로 그랜드 슬램 달성하신 거예요? 네. 아. 가족들 생각 많이 나죠? 네. 제일 힘들 때가 많으니까. 네네. 네. 11번째 선수입니다. 우리 잠깐만 앉아 계세요. 2분 공간이고요. 2분이 137이에요. 잡아주세요. 회장님도 좀 잡아주세요. 김세영! 화이팅! ROTC 화이팅! 공건식님 축하드립니다.
19번째 완주 하셨어요. 19번째. 저 뒤에 또 오시네요? 얼른 들어가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울지 마시고요. 사랑해.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오른쪽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어서 와. 이승배님 나중에 137kg. 박정근 137. 해냈다. 한다. 그랜드슬램. 그랜드슬램 달성했어. 떨어지지 못하다니. 어땠어요? 이번요. 그랜드 슬램 달성하신 거죠? 예. 이번요. 작년에 완주에서 울으셨다면서요? 저요. 울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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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올해도 울었어요. 아유. 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안 우는 사람 이상한 사람. 그렇죠. 도전해 보세요. 저는 100km에서도 울어요. 잘하셨어요. 정연숙 멋지다. 화이팅! 자,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몇 년이 걸려? 또 도전할 거예요? 안 합니다. 지지 않는다. 이거는 아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잘했어요. 점점 잘하고 있어요. 그랜드 슬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사 으르렁 팀은 세 분 오신 거예요? 예. 네. 으르렁 으르렁 마라톤 멤버예요. 아, 한 일주일 동안 저 친구 조마조마했습니다. 다들 마음대로. 카톡에도 지금. 화이팅! 잘한다 잘한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한 날 한 10km, 20km도 힘든데 이걸 530km 뛰었다는 건 정말. 누구나 친구들이 24시간 내내 카톡으로 생중계하면서 밤낮 밤을 낮에 세웠다. 축하한다. 화이팅! 화이팅! 실사 으르렁 화이팅입니다. 종님 감사합니다. 이덕현님 현장 분위기에 열기가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님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김재학 선배님 감사합니다. 이덕현님 감사합니다. 지금 20명 접속해 계시는데 누가 접속한 줄은 제가 모르고 댓글 쓰시는 분들만 제가 이름을 확인할 수 있어서 댓글 쓰신 분 성함만 불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